안녕하세요. 제가 중국에서 온 전이경이라고 합니다. 다문화 센터 자주 다니다 보니까 센터 원장님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신청하게 되었어요. 지금 아이가 2학년인데 학교에서도 방과 후 로봇하고 코딩하고 있어요. 워낙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주말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승대와 함께하는 디지털 수업에 저희 은혜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도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또 찾기도 하고 장래희망이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많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가 많이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검색해서 알아보다가 디지털 새싹이라는 걸 알게 돼서 오게 됐어요. 재밌어 했고요.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활동하면서 두뇌도 좀 재밌고 모든 나라에 있는 친구들에게 친해지고 싶어요. 2회차 때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꿈꾸는 거는 이제 단기로 계속 운영을 해왔다면 장기 목표를 봐야 될 때가 됐는데 4차 산업 혁명이 전 세계에서 가속화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서 밀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 교육, 또 하나는 숫자에서 밀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새싹도 앞으로 그렇게 장기적이고 높은 목표로 맞춰갈 수 있도록 저희 우송대학교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